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린 누구? 저희는 합이 참 안 맞네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소속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었나요? 네,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희 뭐 팀을 15년째 하고 있는 고스트 오브 소울이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심심할까 싶어서 한번 저희들끼리 모임도 할 겸 인사도 드릴 겸 해체했다는 소리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였어요. 각자 소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나이 순으로. 저부터요? 아, 이렇게 네. 나이 순으로 앉았네요. 네, 다행히도. 본의 아니고 어떻게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세인데 막내이고요. 누군데? 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에 나이 얘기해야 돼. 셋째이고요. 네. 서울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0살에. 아, 귀여워. 40살에. 둘째고요. 미스터 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제일 귀여워. 어떻게? 890710. 제일 형이에요. 김재환입니다. 한스. 저희를 잘 모르시는 어린 와커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이름하여 고스트 오브 소울의 소울소울한 이야기라고 타이틀을 지어봤고요. 언제 지었나요? 제가 어제 제 생각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네. 단톡에 넣었는데 또 안 읽으셨죠? 역시. 그렇죠. 역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으니까. 워킹을 하게 된 계기는 뭐 각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워킹을 하려고 한 건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스트릿잼에서 소울시터즈 보고 아 참 이쁜 춤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갔는데 이제 그 춤을 남자들도 많이 추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해서 와일드 체리상한테 와일드 체리상이 추는 걸 보고 좀 감명을 받아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고. 어떻게 된 케이스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어요. 워킹이라는 춤을 알고는 있었고 팝핑하고 있을 때니까 알고는 있었고 이제 팝핑 때문에 일본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춤 잘 추려고 그러면 일본 가서 솔댄스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솔댄스를 3개월 동안 배우러 갔는데 그 솔댄스 클래스 그러니까 태전 선생님 그리고 레이 선생님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 클래스에서 아키 동작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W 댄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팀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팀은 아니었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스터 빅이랑 그 당시에 이제 남상원이랑 비블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비블루. 그 두 친구가 이 친구랑 포함해서 그 두 사람이 대회를 나간다 하더라고 와킹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내 기억에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야 나도 좀 시켜줘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나갔던 대회가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였어. 거기서 생뚱맞게 우리가 입상을 했어. 그렇죠. 입상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예선 통과를 해버렸어. 막 굉장한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언급하면 될란가 모르겠지만 두 분의 팀 3D 컬러도 떨어 그 당시 잘 나갔거든. 3D 컬러가 3D 컬러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뭐야 잘 되네 이거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난 시작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젝트 팀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팀 활동을 한 거는 이제 제가 열었던 레스트윗이라는 이제 팜락 그때 이제 와킹은 네. 스페셜 배틀로 시작이 네, 됐던 데서 네. 아, 남자 다섯 명이 모이면 참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의뢰를 했는데 그때는 동민군 없었고 저는 그냥 대회 참가했을 때 그때 그래도 그때도 뭐 나눠서 했잖아요. 팝핑 조금, 락킹 조금, 와킹 소울 조금 소울 이렇게 콘테스트도 있었어요 그때. 아 그렇죠.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요, 소울 콘테스트는 없었어요. 보깅이랑 와킹 맞았어요. 소울 파티라고 수원에 이제 옛날 팝핑 배틀도 있었어요. 팝핑 배틀. 네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소울 파티 수원 TMI인데 팝핑 배틀 해가지고 처음 올라간 게 그 배틀이야. 예선 동거 레스드윗이야? 형은 팝핑 배틀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재영이랑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스드윗이요? 아니에요. 부산 댄스워 때 가가지고 내가 심사였는데 아 심사였죠. 형은 팝핑이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2005년인가? 6년인가? 펑크 스타일러스 예선 가서 애들 팝 주는 거 보고 바로 집에 왔잖아. 아 이거 이건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형은 팝핑이랑 맞지 않아요. 정말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같아.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형 말씀처럼 그때는 그냥 춤이면 다 이렇게 좀 스트릿 댄서는 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힙합도 배우고 뭐 락킹, 팝핑 빼고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크럼프에 꽂혀가지고 하다가 진아 누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연습을 할 때인데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알려줬었는데 저한테 나는 처음에 그냥
뭐 별로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그냥 우연히 했는데 약간 어떤 춤을 췄을 때보다 가장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왁킹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약간 잘한다 하면 좀 이렇게 늘고 하듯이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팝핀 하던 시절이죠. 팝핀 할 때 저는 체리 선생님 이제 영상이 그때 되게 쉽게 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키면은 이제 체리 선생님 영상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던 시절인데 한 2001년, 2002년쯤이었는데 그때 체리 선생님이 팝핀 하시는데 소울이랑 왁킹을 막 섞어서 하시는 그런 쇼케이스 이런 거를 봤는데 그때 그게 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팝핀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좀 당연해 보였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던 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팀 생활을 거의 15년 정도 하고 공연을 뭐 임팩트 있는 공연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연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우리 준비하는 거 대비 호응들을 많이 해서 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같은 게 있나요? 저희 팀 공연 중에? 저는 일단 맨 처음 공연이 제일 일단 기억에 남죠. 레시드의 공연 때가 진짜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첫 공연이기도 하고 그때 기억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지포아 투어. 네, 지포아 투어 공연이 되게 좀 그때 야외 무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대가 좀 컸거든요. 큰 무대에서 되게 호응도 되게 좋았고 또 첫 번째 공연은 첫 번째라서 의미가 있었고 지포아 투어 공연 준비할 때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짧은 시간 짧게 만나서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번 한 2주 정도를 계속 보면서 공연 준비를 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지포아 투어 공연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아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일단은 기억하니까 제일 첫 공연이 당연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가장까지 하고 첫 공연은 틀립니다. 네. 세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선정 첫 통과했던 거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지포아 투어.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간다면 난 우리 최근에 했던 거 저기 악소를 했던 거 유니언 때 했던 거 아, 잉글리시맨 뉴욕 공연했던 거. 그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머지 다 괜찮아. 약간 다 좋아요,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저희 퍼포는 2010년 이후로는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붕 뭐야? 지포아토에서 붕 날라가지고 유니언까지 왔죠. 중간에도 없어. 근데 모든 팀이 초창기 퍼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고 팀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들을 보면 저도 그런 것 같고 동민군은 좀 합류가 늦었잖아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랑 그이올이었는데 그때 아 무슨 행사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음악 정할 때 한수 형이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약쟁이 음악 아이가 안 나오는 거 기억난다. 그때 항상 트랩 이런 거 진짜 미안한데 근데 약쟁이 음악 좀 안 못하겠다 막 이러고 기억나세요? 어아 저기 그 돌아가면서 기억나 기억나 그거 자리 바꾸는 거에서 네, 자리 바꾸면서 그거 잘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네. 잘 하셨는데 투덜대면서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그거 두 개 저도 근데 지포아 투어랑 저는 너도 요번에 유니온? 왜냐면 가장 그래도 합을 좀 맞췄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바빠서 그냥 전부 다 개인기로 다 때우고 뭐 파트 나눠서 했는데 뭐 합의하에 잘 됐던 보지 않았나? 지포아토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그때 아마 그때 락앤롤도 게스트 쇼였지? 락앤롤도 게스트 쇼였나? 야외인가? 2008년인가 그래요. 2008년이요. 용산 네. 아직도 기억나요. 네. 야외. 난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막 뒤져봤거든. 아, 저 외자가 돼 있어요. 예. 저도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주세요. 네, 드릴게요. 근데 픽셀이 다 깨져요. 누군지 잘 몰라요. 옛날 영상이라. 난 그때 구경 갔었는데.